이곳은 본사 33층 타운홀. 지난달 말 이곳에서는 G-Day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G-Day 행사는 우리 회사 글로벌 현황과 인사이트, 해외 파견 직원들의 연수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는 글로벌 사업에 대한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관심과 도전을 끌어내기 위해 준비됐는데요. 사전 신청을 통해 회사의 글로벌 사업에 관심 있는 4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의 첫 순서는 글로벌 투자팀에서 준비한 회사 글로벌 성장 전략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전략의 미션과 장향, 그리고 투자 섹터, 그다음에 이제 추진 방향과 성장 모습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된다면은 그 사업별 성장 전략을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필요성과 미션, 추진 방향과 성장 로드맵에 대해 이야기하고, 글로벌 삼성화재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별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직원들의 질의응답이 계속됐는데요. 이어서 진행된 순서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지역 전문가 파견자들의 활동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중국과 영국, 싱가폴과 베트남, 4개 국가로 파견된 4명의 지역 전문가들의 현지어 발표로 발표가 시작됐는데요. 중국 상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조사하고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 고민한 이지웅 프로의 발표를 시작으로 인베디드 보험의 글로벌 전망,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 회사 추진 전략을 고민한 김민주 프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 삼성리에서 IT 프로젝트의 운영과 수행, 관리 업무를 진행한 최명수 프로에 이어 김대희 프로의 베트남 자동차 EW 보험에 대한 발표를 마지막으로 4명의 지역 전문가 파견 직원의 활동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야가 좁아져 있었다라는 거를 지역 전문가를 갔다 오면서 제가 좀 스스로 느끼게 됐고요. 조금 더 넓어진 어떤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서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만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업무가 글로벌과 관계가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없었고 멀다고 느낀 부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사의 성장 방향이나 추진 방향 같은 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밖에서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편 회사는 지난달 말 그린 캠퍼스 플러스의 해외 파견 소식 커뮤니티를 새롭게 오픈했는데요. 해외 파견 직원들의 생생한 경험을 모든 임직원들과 나누는 곳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해외 파견 소식 커뮤니티에는 지역 전문가 파견 직원들의 과제 영상, 그리고 G시리즈 해외 파견 직원들의 활동 리포트 같은 자료들과 추후 해외 파견 선발 관련 정보들이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글로벌 사업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당산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글로벌에 도전을 해주시면 언젠가 기회가 오셨을 때 잡으실 수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많은 임직원분들께서 해외 파견 및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미래 경쟁력이 될 글로벌 시장 진출.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 노력이 글로벌 삼성화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